사자는 선과학이었던 큰 싸움을 다뤄보고 싶다라는 지점에서 시작이 되고요. 반 선배님은 뭐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시고 레전드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문화를 누리셔서 또 신자, 천국의 신자시기 때문에 딱 아니면 몇 번 이야기 해보니까 소련 배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한 모든 배우라고 해서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참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봅니다. 근데 이 부마하는 장면들은 전부 이렇게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자, 이 시나리오가 이런 어떤 그 감정선만 잘 타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외로움이요? 네, 다른 것 같습니다. 용의 외로움이, 네. 외로움이. 저는 사람 누구나 외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저한테도 그런 외로움이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청년 경찰 때도 이제 공 관객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같은 감독님과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또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영화로 또 여러분께 찾아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뭐 부마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영화이고 또 새로운 표현, 또 여러 가지 재미가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. 많이들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한국의 대표 선수 같은 또 올림픽 선수 같은 대표 배우분들의 열연과 앙상블이 다 보여져